오늘은 나주에서 가볼만한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한반도 지역 모양의 경상강을 볼 수 있는 나주 유려지 전망대인데요. 한반도 지역의 강을 볼 수 있는 곳은 여러 장소에 있습니다. 이곳 나주 유려지 전망대에서는 한반도 지형으로 강 흐르는 모습과 주변의 수국길을 걸으며 탐스럽게 된 수국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복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동강이 있는 조형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상강 유려지는요, 담양 용추봉에서 시작되어 목포 학원에 이르는 경상강은 나주 평야를 지날 때 강폭이 넓어져 유속이 느려지니 이곳을 통과하는 모습은 당나없는 한반도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로 가기 전 한 호흡 가다듬고 가는 이곳은 여유롭고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유려지 곶강입니다. 곶강정에 앉아 멈춘 듯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숨가쁘게 달려온 날을 잠시 되돌아보자. 한반도 지형을 바라볼 수 있는 유려지 전망대인데요. 저 바로 올라가게 만들어놨습니다. 유려지 전망대 내려오면요, 또 수국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봄의 끝자락이자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흰구름을 가득 내뿜는 탐스러운 부채처럼 생긴 수국을 저 보러 왔거든요. 아, 어느 게 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주님도 나오셔서. 봄이 가기 전, 여름이 오기 전에 꽃이 피는 수국은 중성의 꽃으로 진짜 꽃과 가짜 꽃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암술과 수술가지 진짜 꽃은 너무 작아서 곤충의 눈에 잘 띄지 않아 화려하고 커다란 가짜 꽃이 곤충들을 유인한다고 합니다. 수국은 처음 필 때는 흰색으로 폈다가요, 토양의 산도에 따라 꽃 색깔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수국이 심어진 토양에 알루미늄 성분이 많아 산성이면 안토시안과 결합하여 푸른색 꽃으로 변하게 되고, 반대로 토양이 염기성이면 알루미늄이 부족해 붉은 꽃으로 피어난다고 합니다. 수국의 꽃말은 진심, 변덕, 냉정, 우정, 거망, 바람 등인데요, 꽃의 색깔에 따라서 꽃말이 달라지기도 한다네요. 분홍 수국은 손의 꿈과 진실된 사랑이고, 보라색 수국은 진심, 파란 수국은 냉담, 거망, 냉정, 무정이라고 합니다. 하얀색 수국은 수심, 변덕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꽃의 의미를 안다면 부캐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국은 열을 내려줘 해열제로도 사용된다고 하고요, 신장질환을 치료하는 효능도 있다고 하여 카사나라는 한약재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국은 조금만 건조해도 바로 말라버리는 꽃이랍니다. 하지만 물속에 조금만 담가두면 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살아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주 변덕을 부리는 여인 사이처럼 보이기 때문에 수국의 꽃말에 변덕이 들어있다고 합니다.